볶음밥에 밥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간 상품이 있다? 솔직히 이런 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자, 소고기가 43.9에 44, 그리고 밥이 15, 15. 제가 먹어본 볶음밥 중에 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대전 한우물입니다. 자, 저저번 랭킹에서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베스트 볶음밥으로 뽑혀서 1등한 귀하닭 볶음밥도 한우물 거고, 지금은 사라진 미트리 제품도 프라닭의 볶음밥도 한우물 제품입니다. 2006년 설립해서 22년 기준 925억 정도 나올 정도로 큰 기업이고요. 볶음밥, 구운 주먹밥, 국밥, 김밥 등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밥이 중심이고 이 밥에 대한 기술이 뛰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던의 밥평가. 소고기 볶음밥 단백질이 소복소복. 열어봤는데 저 진짜 당황했거든요. 아니 이게 고기만 저 위에 몰려있나? 라고 했는데 아니야, 고기가 너무 많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 가끔 그 햄버거 프로모션 나오는 거 보면 버거킹 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테커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햄버거에 야채나 소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기만 거의 때려박아서 나 고기야 어쩔 거야, 아니 니들 고기 먹으려고 햄버거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맛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양념류, 한마디로 갈비, 제육볶음, 소불구이 이런 거는 소스 맛으로 먹는 게 크거든요. 얘는 그냥 햄버거인데 패티만 한 4장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고기의 육향만 처음부터 끝까지 확 가줍니다. 참고로 그 영양성분 보면 함량 비율을 적어놨는데 그냥 절반이 고기예요. 그래서 이게 볶음밥인데 볶음밥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안 들고, 쪽불을 시켰는데 국물을 그냥 다 버리고 밥 한 숟갈이라고 넣고 이렇게 비빈 맛이에요. 소스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소 본연의 맛이나 감칠맛이 강해서 육향이 전반적으로 좀 압도해가는 맛입니다. 다행인 건 소랑 같이 파나 이런 거 당근 같은 조그만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소의 독주를 막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간이나 굴소스 간 이런 게 들어가면 저 딱 맞더라고. 참고로 전 저당 굴소스 여기껏 합니다. 이 영상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요 라인에 있는 애예요. 제가 그리고 솔직히 그 직접 검사하기까지 확신은 못하지만 고기 반 밥 반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솔직히 더 많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작게도 크게 갈려져 있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소고기에 미친듯이 들어가 있고, 이게 냉동이라 어쩔 수 없게 소의 잡내도 좀 묻어나긴 하지만, 내가 한 솥에서 고기 도시락을 먹는데 아씨 이것보다 고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싶으신 분, 스테이커 쉽게 드시는 분은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돈 볶음밥. 그 아까의 소복소복처럼 엄청난 단백질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못 느꼈고요. 그 불닭 종류의 맛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 서서히 심지 끝부터 타오르는 맵고 알싸한 맛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불닭보다 훨씬 좋았던 점은 불닭은 말 그대로 닭이잖아요. 이런 매운맛은 기름이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 좀 어울린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불닭에 치즈를 좀 많이 넣는 게 그 이유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그 매운 돼지갈비나 매콤한 무언가를 먹을 때 익숙한 거는 지방이에요. 사실 닭보다 돼지잖아. 청양고추 숭숭 썰어서 나오는 매운 돼지갈비에 국물이랑 고기를 밥에 얹어서 먹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게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못 먹겠어요 하더라도 합리적인 매운맛이 된다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심지어 그 매운맛이 퍼지다가 끝에는 그 신라면 부셔 먹을 때 MSG 맛이 머리를 뽕 하고 들어요. 매운맛이 들어가기 위해 나와줘야 하는 달큰한 맛도 적당하고, 고기도 그냥 적당히 학교나 급식에 나오는 정도의 짬의 퀄리티로 그냥 나쁘진 않겠다. 불닭 좋아하시면 거쳐갈 만한 맛이라고 봅니다. 이건 둘 다 250g이라 100g 기준으로 가격 알려드릴게요. 헬스앤뷰티 늘 같은 가격 본주 유지하고 있는데 더 많이 산다고 해서 더 저렴해지는 거 없고, 4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 딱히 못 채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팩당 4,400원으로 100g당 1,760원으로 소불고기 볶음밥만 본다면 귀하닭 볶음밥이 5팩 기준 1,200원, 21팩 기준으로는 1,026원, 흑닭 볶음밥이 10팩 기준으로 1,130원으로 확실히 이 바닥에서 꽤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0g당 단위의 단백질 양이 헬스앤뷰티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소이기 때문에 취향의 차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띄워드리고 제가 제일 괜찮게 봤던 소복소복 기준으로 100g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60칼로리에 탄수화물 15.2g, 단백질 13.6g, 지방 4.8g으로 단백질이 이 정도면 정말 많은데요. 비율을 보면은 소고기가 44%, 쌀이랑 현미 합쳐봤자 30-31%거든요. 충분히 합리적인 영양성분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고, 정말 소고기 해자로 진짜 많이 넣어준 친구예요. 불도는 좀 요 정도 되고요. 사실 그 건더기 양이 소복소복에 비해 많지 않다 이뿐이지 충분히 먹는데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건더기 양. 그래서 또 사냐고? 일단 불돈 볶음밥 안 사고요. 여러분 괜찮다와 또 산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소복소복 괜찮긴 한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밥보다 많다 보니까 확실히 고기 잘 씹히고 육향 풍부하고 이거 고기 많은 거 맞아. 근데 아무래도 소불고기는 똑 부릴 때 한마디로 국물이 좀 많을 때 먹거든요. 아 이게 좀 간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짜게 먹는 저한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먹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테코 같은 스타일이 확실히 좀 팔리는 수요가 있는 제품인 만큼 입맛의 차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먹을 때마다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고기가 정말 많다는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딱 보이는 그 순간부터 감탄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뷰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니네 앞으로 250g 중량인데 34g 단백질 표시하고 싶다? 이것보다 고기 안 많으면 니들 다 굴하다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엄청난 맛의 어떤 상품은 아니었는데 양 때문에 꽤나 좀 재미를 본 리뷰로서 나의 일상에 먹는 걸로 좀 재미있는 변화를 주고 싶은 분은 추천하겠습니다. 충전해보시죠.